기왕증, 기왕장애 이름이나 용어 자체가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이를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 이것이 실제 피해 보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분들이 기왕증이 있어서 이것을 피해 보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기왕장애 있는 환자가 교통사고를 입어서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실적인 피해 보상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똑같은지 다른지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왕증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쉽게 좀 체질적으로 갖고 있는 소인, 내가 신체적으로 원래 갖고 있었던 체질적인 어떤 소인, 소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원래 디스크 증세가 있었다, 또는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활동하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 특히 관절할 때 많이 쓰게 됐죠. 그럼 관절 자체가 운동을 함으로 해서 점점 이제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는 반응성 연골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 무릎, 관절을 많이 쓰다 보면 연골 자체가 이제 조금씩 닳아지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퇴행성 진행 자체가 사고 나서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해서 나타나서 그때 이제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전에는 뭔가 발현 증세 나타나서 검사를 해서 이걸 사실 알게 된 경우도 있지만은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그 사실 자체가 기왕증이 있었다는 것을 추후에 발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디스크 같은 것이 이제 가장 흔한 경우죠. 추간판 탈출기랍니다. 그래서 추간원판은 척추차 사이에 있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판인데 그 연골판 안에 있는 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이제 수액이 안에 있는 물 수분이 이제 마르게 되죠. 그 점점 이제 변성이 오니까 이제 추체 사이에 있는 연골 자체가 느슨해집니다. 그것이 외부 충격을 인해 가지고 탈출돼서 그 주변의 신경도 이런 것이 추가하면 탈출적이거든요. 이런 디스크 또는 연골 손상 또는 어깨 관절에 있어서 관절 파열이라든지 또는 골다공증인 환자들이 압박골절을 입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왕증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런 상황에 이런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해서 부상을 입었는데 장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죠. 기왕증은 교통사고로 해서 만약에 그 기여도가 이제 보통 이제 범죄는 기여도라고 합니다. 기왕증 기여도라는데 사고에 대한 손해를 따졌을 때 기왕증이 이 손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기여를 했냐는 걸 따져가지고 기여도가 50%다, 30%다, 10%, 20%다 하면 그 기여도만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 전 손해, 피해자 받을 전체 손해 중에서 물론 과실, 그 치료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전체 손해 중에서 기왕증 기여도만큼에 대한 공제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기왕증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교통사고 피해 보상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왕장애는 또 뭔가? 기왕증과 기왕장애 용어 자체는 비슷한데 기왕장애란 것은 사고 전에 원래 장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보통 이제 국가장애 같은 경우 예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한눈에 심령됐다든지 다리가 뭐 소아마비가 있어가지고 또는 사고 전에 뭐 재해를 입어가지고 장애 등급을 받았다. 이미 사고 전에 이미 장애가 확정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추가로 이제 부상을 입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고 전에 이미 장애가 확정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장애 발생했을 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기왕장애는 이미 사고 전에 노동의 일부를 상실된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장애 등급에 따라서. 그럼 노동의 일부 상실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입었다면은 상실된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시수익, 노동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기왕증이 전체 손해등에서 다 공제되는 것에 반해서 기왕장애인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 받을 피해보상 중에서 일시수익 부분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만 공제된다. 이 부분이 기왕증과 기왕장애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왕장애가 있는 분이 예를 들어 상급장애 갖고 계신 분이 뭐 소아마비라든지 뭐 뇌 손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정신장애, 신체 장애가 있는 분, 뭐 어쨌든 기왕장애 있는 분이 노동력 일부 손실이 된 상태에서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입었다. 그러면은 이분은 이미 노동력이 일부 상실된 상태에서의 본인의 상태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받은 소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기왕장애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잔존 노동이 떨어진 상태에서 직장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부분은 다시 기왕장애를 공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기왕장애에 있어서에 대한 노동력 상실에 있어서 일시수익의 공제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은 예를 들어가서 이분이 실질적으로 실소득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통계소득을 만약에 인정을 받게 된다면은 통계소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평균치죠. 그 직종의 직종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며들 평균치에 대한 소득을 통계소득 하에서 그 소득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이 통계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기왕장에 대한 일시수익에 대해서는 기왕장일 만큼은 공제받게 된다 하는 것이 기왕장에 대한 일시수익 대상에 있어서 실제 소득이냐 아니면 통계소득에 따른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왕증과 기왕장에 대해서 전손에 공제되냐 아니면 기왕장애의 경우에는 일시수익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